네, 베네고개에서 3시 25분에 출발합니다. 네, 베네고개에서 조금만 올라오시면 이제 이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간월산까지는 4km, 베네봉 1.4km. 베네고개에서 출발한 지 한 15분 정도 됐는데 계속 올립니다. 그냥. 아, 무지막지하게 올려. 예, 여기가 지금 베네봉 400m 남은 지점입니다. 간월산은 3km. 가시죠. 네, 베네봉 도착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렸네요. 베네고개에서. 아, 돌탑도 잘 있고. 아, 네, 베네봉. 아, 해발 966m. 아이고. 네, 베네봉 정상석 뒤쪽이고요. 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야경이. 아, 네, 베네봉에서 600m 왔습니다. 근데 이건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자, 간월산 2km. 예, 방금 이정표에서 좀만 오시면 지금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약간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는 우측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리본 있죠? 예, 이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베네고개에서 40분 정도 걸렸고요. 여기가 추왕구 막동정매 인증하시는 분들 오셔야 되는 거구나. 예, 해발 933m. 네, 추앙봉에서 한 7분 정도 걸렸고요. 여기 지금 선지미 질등. 네, 여기 왔습니다.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아, 이제 쉬면서 밥 먹으면. 아, 씨, 라면 먹으면 너무 짠다. 땀이 한 땀도 안 나는데. 예, 지금 간월산 올라가고 있고요. 아우, 여기는 지금 눈이에요, 눈. 얼음이에요, 얼음. 그냥. 와, 장난 아닙니다. 와.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 촬영 방법.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아, 정상석 옆에서 바로 안 찍고, 100m 이내에서만 찍어도 인증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붐비는 거를 좀 막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현수막 바로 위가 지금 간월산이네요. 아, 예, 베네고개에서 1시간 15분 정도 걸렸네요. 아, 야, 간월산. 야, 왔습니다. 아, 여기서 일출 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아우,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아, 추워서 안 되겠어요. 아. 네, 저 앞에 간월제 휴게소. 그리고 뒤로 이렇게 김월산이
아, 저기 이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명이. 예, 여기 간헐대피소. 예, 간헐대피소입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하이수다리입니다. 예. 제가 드디어 영랑알프스에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 안내산악회 버스를 타고 어젯밤에 사당에서 출발해서 오늘 새벽에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예, 지금은 간헐제 휴게소고요. 앞에 영상 보셨겠지만 간헐산을 인증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 간헐산, 신불산, 그 다음에 영축산을 인증을 해서 주점마을로 하산을 해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탈 거고요. 지금 3월 중순인데 3월 중순에 영남 알프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저랑 함께 같이 가서 보도록 하시죠. 간헐산까지는 깜깜해서 뭐 많이 못 봤지만 이제 신불산, 영축산 가면서 또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여기서 지난 육구정주 때 미소님하고 저를 리드해 주셨던 캡틴 조님 만났습니다. 와, 간헐제에서 만났습니다. 간헐제에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야, 이거 어?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요. 어? 야, 저쪽에 제가 온 간헐산 영상. 아, 아시죠? 아시죠? 이야, 일출이 보입니다. 이야, 오, 야, 큰 기대 안 했는데 그래도 일출을 봅니다. 예, 위로 올라올수록 그냥 빙판입니다, 빙판. 아이고. 자, 신불산 900m. 여기 전망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아, 아, 와, 그림입니다. 그림.
저기가 이 밑에가 등억 알프스리 마을 이름이 진짜로 알프스리. 네, 신불산 500m 남았네요. 저기 저거네 저거. 저게 영축이네. 저 앞에 저기. 아, 60만 평. 신불제 여기 옥새는 60만 평. 아, 산이 계속 이렇게 뒤에 다 연결이 돼 있네. 네, 신불산 왔습니다. 그 간헐제에서 한 50분 정도 걸렸네요. 뭐 시험. 안녕하세요. 야, 뭐야? 아, 주무셨네, 주무셨어. 야, 신불산. 네, 여기 신불산 정상석이고요. 여기 돌탑 이쪽에 보세요. 와, 와, 무슨 파충류 껍데기 같은데? 어우, 되게 징그러워. 와. 영축산으로 갑니다. 신불산에서 한 3km 초반대 정도 나옵니다. 저 밑에 신불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신불제가 코앞에 있습니다. 신불제 도착했습니다. 신불산에서 700m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영축산이 2.5km. 좀 안 되네요.
신불제에서 영축산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게 길이 좀 단조롭다 보니까 아 좀 지루하네요. 우리 저기 캡틴 조님은 졸리대요. 풍광이 이쁜 거는 이쁜 건데 아 지루해요 지금. 예, 영축산 올라가는 길이고요. 저 앞에 이제 신불제 그 뒤로 이제 신불산의 모습입니다. 또 반대편에서 보니까 약간 색다릅니다. 예, 여기 좀 지나면 이제 완전 뻘밭으로 변할 건데 지금 아직 아침이라 그런지 그래도 조금 굳어 있어요. 빨리 벗어나야 돼. 아, 뻥 뚫리네. 아, 영축산이 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도 이정표는 있는데 거리는 안 써 있어요. 아, 야. 와, 신불제에서 750m 온 거야? 신불제에서 1.5km 왔고요. 영축산 이제 700m 남았습니다. 여기가 단조성 더길 18동안. 아이고. 아이고. 여기 영축산 정상에 사람들 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내려와요. 영축산부터 갔다가 간헐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네요. 네, 이제 여기만 쭉 올라가면 영축산 정상입니다. 네, 영축산 300m 남은 이정표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하산길은 여기 영축산 갔다가 이 지점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신불산 자연휴양림 방향으로 이쪽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네, 영축산에서 신불제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이 지점에서 이렇게 넓은 대로 같은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꽤 있네요. 자연휴양림 통해서. 휴양림. 어떻게 네. 갑니다. 네, 이렇게 길고 지루한 숲길을 계속 내려가야 된다. 뷰가 1도 없습니다. 야, 여기 바닥이 장난이 아닙니다. 야, 신발. 야. 우측에 신불제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여기서 영축산까지 2km. 지금 2km 온 거야. 자, 휴양림까지 2.4km. 와, 저 밑으로 계곡 물소리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와, 지금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경사도가요 지금 내리막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야, 여기는 반대로 올라오면 진짜 산 한 2, 3km 쭉쭉 빠질 것 같아요. 와, 와, 진달래요? 얘 왜 이래? 어? 왜 이래 얘? 아이고. 네, 아우, 대쿠 나오면 이제 인덕기. 아우, 야, 저희는 하단 쪽으로 갑니다. 신불산 자연휴양림 하단. 와, 끝내주네. 어이롭게 가야. 외국인 같으면은. 네, 여기 신불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 아, 여기 매화가 딱 펴가지고 두 그루가 딱 폈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두 그루만 있어요. 야. 네, 여기는 휴양림 숙소. 아직 틀 일찍이라 아직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휴양림 끝났습니다. 아이고. 네, 죽전마을까지 1.5km. 와, 영축산에서 5.1km. 엄청나네요. 여기는 이제 천지라고 뭐 식당 겸 민박도 하나. 자, 1.5km 갑니다. 예, 아침에 그 들머리 배내국에서 출발해서 오늘 간헐 신불 그 다음에 영축, 예, 인증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날머리인 죽전마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버스 시간은 좀 아직 여유가 있고요. 배내국에서 한 1km 정도, 예, 그 전망 쉼터 있는 배내봉 가기 전에 그 구간이 조금 뭐 이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살짝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급하지 않게 가시면 되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구간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침에 중간중간 좀 빙판길이 좀 있어서, 예, 그게 조금 힘들었고, 그 나머지는 조금 지루할 정도로 너무 평했어요, 길이. 뭐 보는 풍광은 되게 좋았는데 길 자체가 너무 좀 단조롭고 막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자차를 이용해서 1박을 할 예정이고요. 1박 2일 동안 나머지 4개의 봉우리를 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뭐 8봉에서 그 제약산이 빠져가지고 지금 7봉이 돼서 제가 이제 4개만 인증을 하면 되고요. 뭐 메달을 받으면 좋겠지만 뭐 못 받아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영남 알프스의 또 다른 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저희 버스는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다리를 건너서 여기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인공폭포겠죠? 네. 내일도 뭐 교체 돼 있잖아. 뭐 교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근데 만약에 먼저 말 안 걸었으면 몰라봤을 수도 있어. 그때 얼굴 계속 다 가리고 있었잖아. 네. 그리고 갈 때도 뒷자리 타고 있다 얼굴 돌리고 또. 유튜브도 계속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아, 올 수요? 예. 네.